자, 기타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. 솔직히 여보. 기타에서 내가, 아, 이게 내가 즉흥적이 되는구나 하는 순간부터는 기타가 너무나도 재밌는 순간이에요, 사실. 그리고 내가 이제 기타로 뭔가 앨범을 내거나 뭐 할 때인데 기타 솔로를 좀 하는 거. 솔로하고 이제 애드립은 좀 즉흥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죠. 이제 솔로라는 거는 좀 이제 정형화된 거. 라인을 미리 짜가지고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치는 그런 라인을 이제 보통 솔로라고 그러고 즉흥용지는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이 없어요. 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무루지하게 가볼까? 하면 가는 거고. 그래서 이제 즉흥연주하고 솔로 라인은 이제 확연히 구분됩니다. 솔로는 이미 딱 정해진 거. 즉흥연주. 애드립. 애드립이라고 그러죠. 그냥 즉흥적으로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딱 정해진 거 아는 거예요. 첫 번째 이제 그러면 기타 솔로. 기타 솔로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? 막 이제 물어볼 수 있죠. 그쵸? 막 너무 이론적으로 막 다가가면 솔직히 여러분도 어렵고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솔로 라인이 너무 이론적으로 막 가면은 의외로 이게 막 좋은 솔로 라인 생각보다 막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뭔가 딱딱 떨어지게 일부러 좀 뭔가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화성학적인 지식이 가끔은 독이 될 때가 있어요. 양날의 검이요,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좀 더 자유분방하게 뭔가 더 다가가서 좀 솔로 라인을 좀 만들어볼까 하면은 좀 자연스럽고 좀 쉽게 말하면 인위적이지 않게 뭔가 좀 나온 거 있는데 아 좀 더 이번에 또 화성적으로 좀 완벽하게 뭔가 미리 짜가지고 뭔가 좀 해볼까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망설여지고 그래서 좀 이게 솔로 라인 짜기가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다 알다시피 그냥 이론적인 거 예. 코드톤에 딱딱 맞춰서 적당하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. 컨트라스트. 텐션음하고 코드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또 막 중구난방의 그런 솔로가 되지 않게끔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솔로 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말이 쉽지.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주 라인을 만들겠어요. 만들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 될 때도 있고 만들다 보니까 너무 코드톤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라인이 딱딱하고 너무 재미도 없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. 솔로 라인 만든다는 거는. 근데 기본적인 공식은 딱 그거예요. 그냥 코드톤. 코드톤에 맞춰서 그냥 연주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코드톤 하다 보면 너무 심심하잖아요. 심심하죠. 너무 심심하고 딱딱할 수도 있고. 근데 그래서 텐션 넣자니 좀 애매하기도 하고. 대부분이 솔로 라인을 만드는 거는 저번에 예전에 뭐 제가 이제 그 중급자가 원하는 뭐 꿀팁 찐으로 알고 싶은 곡 분석 뭐 이거 있죠. 거기에 거의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느낌대로 좀 가고 싶은 부분들 있고 여기는 좀 지켜주는 게 좀 좋은 부분들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것만 잘 분리해도 솔로 라인 만들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져요. 이게 근데 그래서 쉬워진 건 아닌데 그나마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첫 번째 펜타존 그러니까 1도 코드나 뭐 6도 마이너 코드 이런 것들은 펜타존이에요. 그러니까 펜타로 치는 게 훨씬 이뻐요.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펜타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코드톤 뭐 한 그렇게 일일이 생각을 해서 뭐 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A마이너 4도 3도 이것도 보면은 A마이너 펜타존이죠. 그냥 펜타 쳐 그냥 뭐 어렵게 막 그냥 막 그냥 막 코드톤 막 생각 없이 그냥 펜타 치면 돼요.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 펜타 그냥 코드톤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해서 F 메이저존이라고 그랬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다행히 F 메이저가 4도 걸리면은 대부분 펜타 걸려요. 그러니까 펜타만 하면 돼. 근데 E 마이너 때만 이거 어보이드가 하도 많이 이게 두 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아 이때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코드톤 친다고 생각해. 보세요. 얍시라 이렇게 쓰면 돼요. 보낼 것 좀 보내주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펜타존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드가 좀 발생하는 코드들은 살짝 좀 피해가면서 그거는 나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안정반으로 가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라인을 딱 정하죠.
자, 근데 난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막 이런 거를 막 그 코드 톤이 이렇고 저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거를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. 솔직히 이제 솔로 라인을 만들 때. 이제 왜 그러냐면은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이제 막 이론적인 걸 폭넓게 알고 있어도 예, 만들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한데 만약에 뭐 중급자나 초보자분들이 막 솔로 라인을 만든다 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. 너무 어려운 상황. 이제 막 덧셈뺄셈 배우고 있는데 양자역학 문제 풀으라는 거 똑같으니까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나는 솔로 라인 만들 때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방법은 제일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? 검사. 약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좀 오답 확인 하는 용도로 나는 좀 이론적인 걸 좀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게 무조건 100% 맞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우선순으로 그냥 나는 이걸 좀 뒤로 제껴놓고 순순히 여러분이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백킹이라든지 여러분이 솔로 라인을 만들어야 될 그런 걸 보고 스스로 계속 흥얼거리라는 거. 흥얼거리.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음악적인 그러니까 흥얼거림이 있어요. 복잡하게 막 화려한 테크닉 아니잖아. 그러니까 쭉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야. 그냥 쭉 멜로디로. 들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흥얼거리는 거야. 그냥 그렇죠. 이거를 우리가 봐요. 이게 막 언제 막 코드 톤이 A마이너스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4도니까 F 코드 톤으로 떨어져서 뭐 이거 할 건가? 뭐 아 E마이너니까 E마이너 코드 3도 코드에 뭐 떨어지게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게 일단의 시작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똑같이 못 치더라도 그걸 막 찾는 과정을 하다가도 원래 흥얼거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걸릴 때도 많아요. 흥얼거려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한번 똑같이 한번 쳐봐. 쳐보고 그에 딱 해놓고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살짝 살을 붙여보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하냐. 요거 있잖아요. 그죠? 요거를 살을 붙여보는 거예요. 진짜. 한번 붙여볼게요. 붙여보는 거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한꺼번에 짠 해가지고 좋은 결과, 좋은 작품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단 힌트, 여러분 스스로에게 힌트를 주는 거야. 쉽게 딱 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요거를 요 테마를 하나 딱 쫙 짜면 그걸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하나씩 바꿔가는 거 보세요.
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쭉쭉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죠.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거를 1차적으로 어떤 거를 목적을 두고 흥얼거리면 좋냐? 주 테마를 만드는 용도. 요 테마로 가게끔 딱 그걸로 만드는 용도로만 딱 쓰시면 돼요.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씩 어떤 테크닉을 뭐만 알겠죠. 그러니까 솔로 라인 같은 거를 보통 누가한테 솔로 라인 잘 만들려면 어떡해요? 그럼 대부분이 아, 코드 톤이요. 이래. 코드 톤, 뭐 캐릭터 노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단순 명료하게. 하지만 틀린 답은 아닌데 오답은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여러분한테 저 배고파요 하고 있는데 밥은 주진 않는 느낌이에요.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딸이 형님 나 지금 한 3일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. 딱 그러면 뭐 밥을 사주든지 뭐 가서 이렇게 또 뭐 근처 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사주든지 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고 똑같아. 그걸 누가 말 못해? 응? 그런 말 누가 못하냐? 딱 그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솔로 라인 정말 어떻게 짜야 되나요? 그럼 코드톤 똑같아.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. 배고픈다니까 밥 먹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근데 배고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야. 이런 느낌. 해결이 안 돼. 당장. 왜냐면은 기타 솔로 만들고 싶다. 그럼 일단은 흥얼거리면서 주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즉흥 연주라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즉흥 연주는 뭐 이 주로 방금 했던 그 솔로하고의 약간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흥얼거리면 제일 좋아요. 흥얼거리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막 손가락에 탁탁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.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좀 힘들고. 그죠? 이제 즉흥 연주를 하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? 그러니까 영화에서 특히 보면은 막 어거스트 러시인가요? 어거스트 러시. 뻥입니다. 그럴 수가 없어.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뭐 멜로디 좀 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. 그렇게까지는 칠 수 없습니다. 영화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. 아무리 즉흥이라 그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뻥 중에 뻥, 뻥 오브 뻥이 뭐냐면은 그 막판에 극장에 가가지고 오케스트라들한테 그날 밴드랑 같이 하는 협연에 그날 처음 악보를 딱 줬는데 그냥 사운드가 나오잖아요. 막. 그죠? 사운드가 딱 나오잖아요. 막 바로 그냥 연주가 되잖아. 뻥을 너무 심하게 쳤어. 때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어느 정도 가능한 건 있어요. 서로 코드 패턴은 서로 약속된 게 있어. 막 그런 게 좀 알아 서로. 그러면은 연주 가끔 우리들도 프로들도 뭐 이렇게 그냥 연주하면 심심해서 누가 이렇게 드럼을 쳐. 딱 그러면 베이스가 막 그에 맞춰서 막 그렇게 막 키로 그렇게 툭 쳐. 그럼 어떤 사람이 그냥 기타가 딱 보더니만 아니면 뭐 이렇게 쳐. 그 건반이 막 촥 이렇게 치겠지. 막 뭐 건반이 막 뭐 이렇게 치겠지. 뭐. 네?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기타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. 이런 거는 돼요. 이런 거는 다 대충 이제 뭐 6도 시작해서 뭐 4도 가고 5도 가고 뭐 이런 어지간한 건 딱 들으면 알만한 거 서로 너무 복잡한 코드 아니고 뭐 세션 없고 네?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딱 대충 치면은 어지간한 바로 그래도 약간 수준 이거 바로 음반으로도 되겠는 할 정도로는 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수준 높은 그 연주가 나오긴 해요. 사실은. 근데 그 영화에서처럼 어거스로 잘 말하게 초기가 악보 딱 쳤는데 오케스트라까지 다 밴드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사운드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 다 뻥입니다. 절대로 못 나와. 네.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즉흥 연주였던 최고의 어떤 조건이 있어. 일단은 코드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돼. 코드 패턴이 적어도 어떻게 되는지. 네. 우리가 뭐 무대에서 이제 즉흥 연주 잼하거나 뭐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의 코드는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. 약속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노는 거. 특히 이제 브루스 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브루스 잼은 그냥 정해졌잖아요, 그죠? 뭐 그냥 그죠? 뭐 1 4도 5도 다 정해졌잖아요. 그러니까
그걸 서로 아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잼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대부분이 제가 치는 게 다 그냥 즉흥이잖아요. 네, 즉흥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저도 이제 생판 처음 들은 노래는 즉흥용은 좀 잘합니다. 예. 만약에 여러분이 아, 여러분 저 그 저작권 없는 음원인데 막 아, 나 요즘 연습하고 있는 백킹 트랙이거든요. 이거 되게 연주 안 될까요? 뭐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저한테 주잖아요. 잘합니다. 잘해. 들으면 대충 알거든. 잘 알아.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방법은 약간 코드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잘해. 처음에 들을 때는 처음 곡이면 그 다음 코드가 이거 맞네. 이거 맞네. 이렇게 따라가겠지만 한 두어 번 돌리면 아 그럼 이제 외워지지 이제 그래놓고 이제 잘합니다. 그러니까 즉흥을 잘하면 일단은 코드 패턴 알아야 돼. 아 이게 6도 진행네, 4도 몇 도 진행네, 몇 도 진행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렇게 알고 내가 화성적으로 좀 뭔가 좀 여유가 좀 있어 이번에는 컨디션 괜찮고 막 5도 때문에 살짝 장난질 좀 해볼까 뭐 이렇게. 혹시 모르면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여기로 한번 보내줘봐. 그러니까 저작권 있는 그 기성곡 말고 여러분이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어떤 백킹 트릭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막 요 메일로 한번 보내줘봐. 제가 오늘 내가 잘하는 거 다 보여줄게. 다 잘해요 다. 저뿐만 아니라 프로들 뛴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첫 곡 딱 들으면은 대충 다 그냥 아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그냥 보내면 합니다. 네.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릭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. 네, 릭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더욱 중요한 건 펜타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. 펜타릭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. 어디를 써도 그냥 잘 어울려.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진행을 하면 아 여기서 이제 펜타릭을 좀 쓰면 되겠고 여기서는 아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. 뭐 오버드 잘 걸리는 코드들 뭐 3도 코드나 뭐 5도 코드 이런 것들 뭐 싹 좀 조심하고 그런 것만 딱 해서 풀어내면은 어지간한 노래 다 돼요. 뭐 난다의 토닉이 나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. 어지간하면 아, 뻔해 난다의 토닉이 발생하는 거 어지간 뭐가 있겠어요. 다 뻔하지. 자 누군가 한번 시범 삼아서 보내줘 보세요. 아딸이 보냈다고. 옛날에 만든 곡이랴. 예, 옛날에 만든 곡이면은 옛날 서곡이네. 서곡이 옛날 아딸 서곡이. 키도 알려주지 마. 내가 알아서 키 다 찾을 테니까.
하겠습니다. 네,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. 어때요? 즉흥 된다니까? 코드도 다 파괴해서 다. 네. 이거 보이싱도 할 수 있어. 보세요, 이제. 멋있게 코드 내가 입혀줄게, 내가. 여기다가. 자. 어때요? 재밌죠? 이게 즉흥연주입니다. 네. 뭐 다 줘봐. 내가 다 해줄 테니까. 주의할 것만,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. 시티팝 백킹. 이런 거 그냥 하면 됩니다. 네. 키도 가르쳐주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찰 테니까. 네.
짧아요. 너무 짧아. 하려면 끝나네. 됐습니다. 어때요? 대충 코드 흐름도 좀 알겠고. 다시 다시피 오늘 처음 들은 노래입니다. 테나스 처음 들은 노래예요.
키도 안 가르쳐줬습니다. 아딸도 안 가르쳐주고 또 다른 분이 뭐 보내준 것 아무도 저에게 안 가르쳐줬습니다. 물론 경험치가 많으면 이게 이제 이론을 좀 알면 이제 난다의 톤이 어떻게 발생하고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대충 들으면 알아요. 예. 저는 또 곡을 또 써봤기 때문에 작곡자라면 이 다음에 이런 코드를 쓸 거다를 알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쓰고 나면 이거겠지 그러면 대충 맞아요. 예. 맞기 때문에 딱 들으면 딱 합니다.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게 좀 힘드니까 좀 약간의 이제 좀 코드를 진행을 좀 알긴 알아야 되겠죠. 예. 클린턴 세션 한번 해봅시다.
됐어. 오늘 또 유료 회원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유료 그 내가 써볼게 내가 요거 요거 또는 써볼게. 자 어때요? 유료 회원분들 닉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이렇게.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할게요 다들. 바이바이. 울트마테 찐따 바이바이.